가고 싶은 동네 상권 고쌤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지금 아이들도 좀 보이고요. 네,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네. 뭔가 활기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바로 동대문 창신동 네? 완구시장입니다. 어, 완구시장이요? 예. 여긴 아, 정말 네. 아마 어마어마하고 네. 무시무시한 네. 다양한 완구 장난감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세계에 들어온 거네요. 아, 옛날에 아마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인형이 제일 좋아하는 핫 아이템 아닌가요? 그렇죠. 미니 그러면, 인형, 종이 인형 이런 거. 그건 네. 오늘 끝났습니다. 아, 네. 집에 갈 생각 접고. 아, 네. 여기서 우리 장난감 구경. 아니, 아. 장난감도 아니에요. 오로지 인형 구경만 하면서 오늘 하루를 끝내보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기대돼요, 오늘. 빨리 가고 싶어요. 쭉 가겠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에, 창신동 문구완구 도매시장의 예지사 오세인입니다. 와.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장난감 가게 그리고 문구점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매점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매상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구매해다가 판매하겠는데 소매점들이 없다 보니까 도매점도 자꾸 축소가 되고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 아마 학교에서 초등학교들이 학습 준비물 직접 학교에서 나눠주니까 구매를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소매점들이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 닫고 또 그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고 또 그 다음 뭐가 문제인 거 하면 요즘 자녀 학생들이 많이 어린이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도 원인이 많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래도 가족 단위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나마 이제 그 필요한 상품이라든가 또는 네. 요즘 젊은 아니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려면 제대로 갖춰놓은 거는 여기가 많으니까 주말이면 주로 가족 어린이들 또는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쇼핑 겸 뭐 이렇게 구경할 겸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구 쪽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국산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들이 제일 인기가 있나요? 국산 캐릭터 뭐 잘 아시잖아요. 둘리. 아직도 둘리입니까? 그래요? 뽀로로. 네, 뽀로로. 둘리. 네. 뭐 타요. 네. 아~ 타요. 타요도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은 타요 제품 조금. 아. 아 그러면 여기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가격면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의 다양성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물건도 다양화하고 제일 뭐 그것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써요? 많이 저렴하죠. 그러면 대형마트랑 비교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워낙 구색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린이들이나 또는 뭐 일반 문구용품 필요한 모든 분들한테 네. 예,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또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또 A라는 집에서 별로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B라는 집에 도매점에 가서 또 맞아요. 보고 워낙 점포가 많이 있으니까 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잘 구해가지고 나갈 수 있죠. 사장님 말씀이 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 꼬맹이들 아버지들 요즘 주머니가 좀 가렵거든요. 그럴 때 여기 와서 사면 훨씬 네. 좋은 게 많으니까. 아, 그러면. 예. 네. 네, 오늘 네. 아무튼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펜시 문구점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펜시나라 주인되는 김지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쌤 이게 뭐예요? 예뻐서 뽀로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스티커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전통 뭐 건물이며 단청 그러니까 첨성대부터 덕수궁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애들 땐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저기 탁 붙여놓기. 아
아니 저는 여기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문구점 다녔던 물건과 확실히 너무 달라요. 이 펜만 봐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막대 사탕 같은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다 직접 사장님께서 다 고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지금은 인터넷들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카톡식으로 네.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전송이 오거든요. 아. 그럼 그런 제품들을 보고 제가 이제 구매를 선택을 합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사장님이 다 선택을 하신? 예, 한 90%는 제가 선택했거든요. 여기 오는 그 이제 펜시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는 층들은 네.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들의 보통 초등학생, 네. 고등학생들까지 많이 아, 고등학생까지 네. 그 층이.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부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주부들은 애들을 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애들 거 사주러 오면서 자기들도 골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가게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한 25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25년 전 어린아이들과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예. 항상 다 똑같아요. 순수해요. 그 반에서 어렸을 때 한 명씩은 꼭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커서 문방구 사장님이 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학교 앞에. 네. 혹시 사장님도 그러셨나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소매점들, 문구점들이 네. 한 90%, 95% 문 다 닫았어요. 그렇죠. 많이 없었죠. 네. 동네 문구점들은. 문구점들이 없다 보니까 생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좀 바꾸어야겠다 해갖고 이제 문구점 상대 장사가 아니고 이제 창신동에 오시는 소비자들, 이게 학생들, 어린 아이들 네. 이제 그쪽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소매점 사장 본다는 것은 진짜 하루에 한 명 보기도 힘들 정도로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는 안 좋아요. 이게 도매점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 요즘은 그런 동네 문구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요 창신동 오면 되게 재밌거든요. 볼거리도 많아서.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체적으로 PR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크게 나가서 서울시 뭐 서울시 같은 데서 네. 이 문구시장을 좀 알려줬으면 바로 그런 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네. 여기 맞아요.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랬다 보면은 전국적인 분들도 알고 여기를 찾아올 수 있고 그럼요. 네, 또 더 나가서는 글로벌 외국 분들도 많이 네. 오긴 오거든요. 네. 이게 더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이 정도 완구 문구들 몰려 있는 동네가 일단 대한민국엔 여기 하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구시장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없죠. 네. 그런 점들을 더 잘 알려서 이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아빠 손 잡고 이렇게 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찾아왔으면 네.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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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 시장이 네. 정말 활기찬 시장. 네. 어린 아이들한테 꿈과 동심이 있는 그런 네. 시장이 되기를 제가 주인이지만은 네. 바랍니다. 네. 모든 우리 상인들 똑같은 제 마음일 네.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저도 너무 잘 알고. 네. 저희도 다 노력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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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저희는 지금 완구점에 와 있는데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여기 승진왕구를 40년 동안 운영해온 승진왕구 대표 송동호라고 합니다. 40년이요? 네, 와. 40년. 우리나라 완구 역사를 다 아시겠네요. 아, 네, 그렇죠. 웬만하면 다 알죠, 완구 역사를. 이 가게 안에 지금 완구가 총 몇 가지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대략 한 뭐 이 매장 안에 있는 그 종류는 한 2만 가지 정도가 안 되겠나 싶어요. 아, 2만 가지? 네, 2만 가지 정도 돼요. 네. 그 완구 이런 제품들이 네. 되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외국 제품들도 그렇지만 한국 네. 제품들도 그렇고 뭔가 색다른 것들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럼 현재 지금 그 사이클이 상당히 빠르다고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좀 사정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계속 롱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로봇이나 인형은 기본 골격은 가져간다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장난감을 만들기 때문에 변화는 빠르게 가져가도 그 모양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40년이 돼도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기본이 그렇게 네. 좋은 기본기를 갖춘 건 오래 가는군요. 예, 오래 갑니다. 그러면 가장 이 오랫동안 롱타임 베스트셀러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인형이면 인형도 이제 그렇지만 미인형이라든가 영실업 인형 뭐 이렇게 그 상호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형들은 예전에 그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아요. 단지 의상만 갖고 있고 그 안에 놀이 기구만 바뀔 뿐이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롱런하고 있고요. 로봇도 현재 지금 저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로봇은 그 조립해서 자동차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뭐 그 다른 뭐 모형의 저기 로봇으로 변신하더라도 그 로봇의 변신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로봇과 인형은 계속 같이 가져가요. 그 대신에 이제 뭐 부록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창조적으로 네. 다르게 이제 만들어서 테마를 만들어서 테마별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사이클이 짧으면서도 계속 롱런하고 있고요. 부록도. 아니 그 제가 어렸을 때 미미 인형을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근데 네. 그게 그 당시에 너무 고가라서 네. 한 1년은 거의 졸라가지고 제가 겨우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기가 네. 아이들의 천국인 곳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없이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아도 사실 안 사줬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았다라면 막 다 사줬을 것 같아요. 다 먹당 다. 장난감이나 장난감은 다 사줬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사준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한번 모아보세요. 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결혼 안 하세요? 네. 그 이쁜 딸 낳아서 한번 사줘보도록 해보세요. 네. 어느 쪽이 인터뷰입니까? 요즘 보면요. 네. 이 동네 외국 관광객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종의 완구의 한류가 있다면 네. 어떤 우리나라 캐릭터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나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 캐릭터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캐릭터 하지 않으면 제품이 안 나가질 않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뽀로로 무슨 우리나라의 네. 제일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뭐 폴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피카츄라든지 뭐 이런 그 캐릭터화돼 있는 제품들이어야 제품들이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뽀로로에다가 많은 상품에다 뽀로로를 붙여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많은 뽀로로를 다 수집해서 또 우리도 또 장사해서 또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여러 가지 뽀로로를 같이 접하면서 많은 그 다양한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캐릭터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캐릭터가 많이 중요합니다. 뽀로로가 여러 사람 먹여 살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저희 시장에 한번 오시면 뭐 일반 매장 그 마트나 백화점보다도 또 일반 재래시장보다도 30에서 40%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시면 모든 게 다 사시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이 떨어지는 그런 사장님 말씀처럼 네. 제가 봤을 때도 결코 안 올 이유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네. 네, 오늘 사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아무튼 완구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문구왕구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동호입니다. 저희 동대문 문구왕구 도매종합시장은 국내 최대 도매시장으로서 없는 게 없는 아이들에 관한 한 0세부터 15세까지 없는 게 없는 모든 장난감들이 다 있습니다. 문구를 비롯해서 완고, 펜시, 체육용품, 각종 하방,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장난감이 다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교통 8다리로서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대문 어느 역에나 내리셔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보다도 30에서 50%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모든 장난감 문구 완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장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그만큼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쾌적하고 안락한 또 여러분들이 쇼핑하기 좋은 시장으로 더욱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공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 지금 여기서 웃음을 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죠.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갖고 싶어했던 물건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너무 볼거리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나가기가 싫어요. 난 놀이동산도 안 갔을 것 같아. 여기서 하나라도 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루 종일 여기서 보내라고 하면 저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시장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게 시장의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공간은. 네. 네. 이렇게 많은 장난감 속에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냥 방긋방긋 웃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얼마나 어른도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특히나 그 미미인형 코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미인형 하나를 예삐인형 득템을 지금 했습니다. 저는 또 전 왜 뽀로로 너무 어려졌나? 뽀로로의 세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제가. 즐거운 시장 나들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시장 이야기. 네. 예. 얼마나 즐겁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장 나들이가 계속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을 알아가면서 네. 항상 즐거움 속에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는 것 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정한 목적과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가고 싶은 동네상과 고쌤 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